김은주 윤태식의 즐거운 라디오. 즐거운 라디오 수요일 일부 코너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어떻게 검색하면 되죠? RKTV 3701이래요. RKTV 3700. 3700. 네. 네. RKTV 1540이 아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RKTV 3700 3700 들어가시면은 저희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는 메뉴. 네. 매운 오징어 볶음과 계란찜인데 아, 저는 계란찜에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제대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란찜부터 배워볼까? 많은 분들이 계란찜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조금 당황한 게 뭐냐면,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아,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주면서 이제 갖고 왔는데, 네. 이제 바로 이제 레시피를 달라 그러니까. 아, 저희가 너무 앞서갔나요? 네. 어쨌든 저기 그냥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예예예. 예. 왜냐면 저희는 식당에서 하는 거라 되게 양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계란 두 판, 뭐 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근데 네. 제가 그 생각으로 비율을 잘 생각해가지고 예,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예. 중요한 포인트만 알려주시면은요,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란찜은 들어가는 게 아마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다 이렇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퍽 나오는 빵빵하게 나오는 계란찜을 하려면 네. 거기에 없는 게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그게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제 계란찜은요 부풀지 않고 다 죽어 있어가지고 예. 먹기가 좀 그런 거예요. 저는 딱딱해지는 거 왜 딱딱해지는 거예요? 김은주 씨는 딱딱해져요? 나 진짜. 그래서 네. 계란하고 물하고 비율을 예. 하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식용유가 들어가요. 식용유. 그러니까 샐러드 오일로 하셔도 되고, 예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음식 그 삭개 있죠. 네네. 거기에 조금 들어가고. 정종? 예, 정종. 정종이 들어가. 부드럽게 해줘요. 예. 근데 어느 타이밍에 언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란 네. 네 개, 물 똑같은 양. 네. 그다음에 식용유 네. 한 티스푼으로 한 두 개 정도. 네. 그다음에 새우젓. 네. 그리고 소금 안 들어가도 되고 네. 설탕 조금 넣어주고요. 네. 그다음에 정종 좀 넣어주시고 그거를 해가지고 믹서기에 갈으셔야 돼요. 네. 그걸 한 번씩 다 갈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00번 해라, 유튜브 보면은 뭐 100번 해라, 체에 네, 네. 걸러라. 체에 걸러요. 걸러라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믹서기에다 가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입자들이 다 이렇게 서로 다, 네. 다 스며들어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넣고. 또 좋은 점은 하루 한 6시간에서 8시간 네.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더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웬만큼은 나와요. 네. 지금 하셔도 숙성을 네. 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딱 해서 뚝배기에 올려놓죠. 네. 불을 올리고 뚝배기가 뜨거워지고 네. 계란막이 막 생기면서 보글보글보글 그러죠. 네. 끌어오르면 올라온다. 끌어올라올 때 네. 계속 놔두면 밑에가 타요. 타죠. 타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아, 그래서 타는구나. 그래서 끌어올 네. 때쯤 자그마한 냄비 같은 거 네. 뭐 이제 유튜브 보면 알겠지만은 그런 뚝배기보다 약간 큰 네. 냄비를 거기다가 덮어요. 뚜껑을 덮어. 뚜껑을 덮고. 네. 예.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불을 끄고 네. 한 3분 정도? 3분 정도. 네. 예. 한 3분 정도. 그 정도 되면은 딱 열면은 김이 확 나면서 뽀얗게 그냥 통통하게 나오죠. 여기서 질문. 일단 끓어오르면은요 이제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나요? 불을 줄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뚜껑을 예. 먼저 덮은 다음에 불을 꺼요. 꺼죠. 줄이는 것도 아니고 꺼버려요. 예. 왜냐하면 뚝배기라는 특성이 만약에 그게 냄비라 그러면은 네. 불을 끄자마자 그 음식이 익는 게 스톱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뚝배기는 그 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열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부풀기 이제
계란을 익히는 거죠. 그 쉽게 얘기해서 뚝배기가 아닌 다른 냄비, 일반 냄비로 만약에 계란찜을 할 경우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안 나죠. 아, 그래서 꼭 이 뚝배기에다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계란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 묽고. 근데 아주 약한 불로 그걸 어느 세월에 주부님들이 어느 그 앞에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네. 어느 가정이나 네. 뚝배기는 분명히 하나씩 있습니다. 있죠. 있어요. 저희 집에 세 개나 있어요. 뭐 세 개씩이나. 그래서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뚝배기에 딸려 나온 뚜껑이 있죠. 네. 그걸 덮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뚝배기보다 약간 큰 냄비나. 그럼 이제 공기가 이렇게 뜨거운 게 밖으로 새면서. 오, 네. 더 자연스럽게 있겠죠. 그게 이유가 있군요. 이게 포인트였어요. 참 이 한 끗 차이. 네. 이걸로 맛이 변해요. 그러네. 보기도 변하고. 정말. 그래서 정확한 네. 레시피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다시 네네네.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래야 지금 이제 뭐 청종 얼마큼 넣어요, 뭐 얼마큼 넣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저희는 이제 아까 하셨듯이 두 판, 세 판을 갖고 이제 요리를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오늘 가서 바로 정확한 레시피를 올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계란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네. 아,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상품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들어보셨듯이 계란찜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네.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부풀어 오르는 그 계란찜을 사진을 찍거나 그 만드는 과정도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겠죠. 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네. 추첨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상품 드린다면서요. 수요일 날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오시니까 네. 오늘 저녁이라도 맛있게 만들었다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맛있게 만들었다가 사진 찍어서 수요일 날 우리 강 셰프님 오셨을 때 네.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분 중에서 한 분을 저희가 식사권 50불 상당의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50불이요? 50불입니다 네,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계란찜에 도전해 주시고요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그렇습니다. 자, 요리 즐겁게 하시고요 오늘 네. 빗길에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저 감사드립니다. 네. 요거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실내 카톡 있습니다. 왜냐면 재료 때문에 우리 강 셰프님 유튜브 어떻게 들어가요? 아, 유튜브 네. 강 셰프님 유튜브는요 유튜브 검색창에 강 셰프 라디오 냉장고 이렇게만 네. 치셔도 바로 뜨니까 오늘 설명해 주신 거 그리고 앞으로 올릴 내용들 쭉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수시로 네. 만약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전문이 아니니까 저도 참 이걸 동영상 만드는 거를 참 어렵게 이제 배우고 있어요. 잘하셨더라고요. 잘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고 최대한 더로 업로드를 해가지고 네. 만약에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으면 어떤 거 뭐 레시피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자주 올려놓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